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호, 회사가 끝났구만. 회사가 끝났어. 아야야야. 어? 저게 뭐지? 슬쩍? 오, 이거 아주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아주 훌륭한 물건이구만. 집에 가져 가져가야겠다. 슬쩍? 아, 집에 가서 치킨 사 먹어야지. 룰루랄라라. 뭐지?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유 몸이 무거운 거야. 아유, 아우 왜 이렇게 쑤시지? 아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아우. 삭신이야. 뭐지? 아이,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땡땡이만 피웠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우, 온몸이 다 쑤시고 뭐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위에서. 아우, 아예 안 되겠다. 오늘은 빨리 자야겠다. 아우, 피곤해. 아유. 자. 짓밟은 것 같은 이 더러운 기분은. 배가 왜 이렇게 아파. 설마 나 가위에 눌린 건가? 요즘 몸이 허하다 싶었더니. 어제 가위 눌린 것 때문에 한숨도 못 잤네. 빨리 회사 나가야지. 피곤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몸이 뭘 뚫리는 것 같아. 아, 드디어 퇴근했네. 아, 오늘도 정말 힘들었다. 또 생각해보니까, 태택이, 내 동생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을려나 모르겠네. 또 걱정되네. 아, 집에 나가야겠네. 저거 태택이 아닌가, 저거? 야, 태택아! 야, 너 왜 여기 있냐, 너? 형 살려줘! 나 죽겠어. 야, 너는 어떻게 취직했는데 사람이, 백수 같아졌냐? 취직했는데도?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 안 본 사이에. 이틀 전부터 갑자기 몸이 이상해, 형. 이틀 전부터 몸이 뭐가 이상한데? 너, 너 맨날, 밥도, 끼니도 안 챙겨 먹고 그랬구나, 혼자 살아서. 아니야. 나 평소에 잘해 먹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회사 잘렸나? 아니, 회사도 잘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근데 며칠 동안 계속 가위에 눌리더니 몸이 이렇게 됐어. 가위에 눌렸다? 너 눈 밑에 다크서클이야, 그거? 도대체 너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길래 그렇게까지 다크서클이 내려온 거야? 형은 눈물이 난다. 크흐. 하여, 태태가 그래도 취직하니까 그래도 살 맛은 나지? 요즘에 죽겠다, 온나! 얘가 취직을 했는데 왜 죽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야, 요즘에 너 밥도 못 챙겨먹는 거 같은데? 우리 집 가서, 내가, 여보한테 맛있는 밥 해달라고 할게.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그래. 빨리 집에 가자. 뭐야? 내가 잘못 봤나? 뭐가? 아니, 네 머리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잘못 봤나봐.
아니 아무것도 없구만. 이 형도 이상한가? 아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건가? 아 빨리 집 우리 집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내가. 따라와. 어휴 왜 걸음걸이가 느려. 빨리 뛰어와. 아이 몸이 너무 무거워 요즘에. 뭐 왜 무겁다는 거야? 어?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응. 어, 일단은 그러면은 야 혜택아. 야. 응 우리 집 빨리 들어와. 아 힘들어 죽겠네. 아유. 아. 야 우리 여보가 어? 오늘 그날인가 보네. 뭐? 옆집 태기네 아줌마랑 어? 그 어 애들 모아놓고 오늘 뭐 반찬 이렇게 뭐 차려먹는다고 하던데. 김장 한다던데 김장. 아이 그날인가 보네. 아 야 어쨌든 앉아봐 내가. 그러면은 내가 밥 차려줄게. 아유 잘겠다. 아유 아 그럼 오랜만에 태태기도 왔는데. 태태가? 에? 왜 형? 확실해졌는데? 태태가 이거 놀라지 말고 들어. 어? 아무래도 네 몸 위에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무거운 거라니까. 에이 형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그런 게 어딨어 이마. 자식 어? 너 혼자 오늘 뭐야? 취직한다 취직하고서 어? 너 원하는 샀구나 어? 귀신한테 어? 어?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일단은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어 내가 생긴 건 안 믿겠지만 어? 네 머리 위에 지금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어? 아 이 형 뭐 잘못 먹었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래? 아니, 저 귀신이 근데 도대체 뭘 원하길래 태태기 머리 위에 있는 거지? 태태가 어쨌든 내가 그 귀신을 떼줄게 걱정하지 마. 어? 이 방망이로 어? 후들거 패면은 어? 그 귀신이 떼질 거야. 따라와. 어 때리지 마. 응. 따라와. 형 이상해. 넌 좀 맞아야겠어. 아... 어 태태가 빨리 따라와. 따라와. 어? 그건 맞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귀신 이 녀석어. 너 안 물러가 임마. 어? 빨리 물러가. 어? 물러가 빨리. 뭐, 너 안 가 너. 어? 이 자식이 왜 태태기 몸 위에 올라 있어 가지고 태태기 힘들게 해. 어?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오라고. 어? 어? 이게 뭔 소리야? 태태가. 이제 어?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잖아. 어? 잠깐만. 어? 어 갑자기? 오. 몸에서 막 어? 어 이거 봐봐. 뭐야? 어 힘이 확 돌아왔어. 어 힘이 확 돌아와 버렸네. 맞다니까 어, 네 뭐야? 머리 위에 어 귀신이 있어가지고 네 귀를 쪽쪽 빨아먹은 거야. 어? 어? 진짠가? 너 형 때문에 산 줄 알아라. 어 야 빨리 들어와. 아 이 태태기 머리 위에 귀신이 있었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아. 무슨 일이래? 난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도대체 너 어 귀신한테 저 처녀 귀신한테 도대체 무슨 원한을 어 샀길래 귀신이 네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 아, 잘 모르겠고 일단 앉아서 좀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밥 차려줄게. 어. 도대체 태태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야 태태가 야 이거. 어, 어? 형이 만든 요리 먹어라. 아. 아이 형이나 형수님이나 역시 밥은 맛없게 만들구만 둘 다. 아니 당근이 얼마나 어 건강에 좋은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야 그래도 다행이야. 어 네 머리 위에 뭐가 있었는데 어 형이 없어져 죽은 거 아니겠니? 못 믿겠지만 하여튼 몸이 좋아졌어. 그럼. 쪼쪼쪼. 이거 참 맛있는 걸. 아저씨! 아저씨 밖에 안 봤어요 아저씨. 야 지금 어 태태기랑 같이 있잖아. 어 무슨 일이야? 아 아저씨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밖을 봐요. 무슨 뭘 밖을 보라는 거야 지금. 어 밥 먹는 거 안 보여. 아 밖에 귀신이 쫙 걸려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집에서. 귀신이 우리 집에 쫙 걸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빨리 따라와. 아 태태가 나 화장실로 다녀올게. 맛없어. 뭔 말이야 어? 저 밖에 봐봐요. 저게 뭐야?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 집에 누구한테 원한을 품었어? 저 귀신들이. 야 아무래도 저 귀신들을 퇴치해야 되겠는데. 야 퇴치 오늘 무기는 뭐니? 아 오늘은 어 급하게 오느라 그냥 야구 봤다. 아 야구 봤다. 이걸 퇴치할 수 있긴 하니? 어? 아이 가능해요. 그 영적 힘이 깃들어 있는 거라 가능해요. 아이씨 어쨌든 야 가보자. 어 진짜 귀신들이야. 이거 이거 가능하냐? 어, 밀쳐 귀신들이야! 빵! 기다려야죠! 조용히 해봐!
신비야 조용히 해봐. 귀신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취든이 취든이 자. 조용한다. 조용한다. 뭐야? 아저씨. 왜? 혹시 뭐 사물 같은 거 뭐 주운 거 없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귀신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잔뜩 모인 거지? 이거 원한이 있는 거 같은데 나한테? 아, 아저씨한테 원한 있는 거야? 아니면 저기 집에 사람 누구 있던데 저 사람한테 빨리 물어보고 와요. 내가 맡고 있을 테니까. 뭐 아니, 주운 거 없냐고? 도대체 너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 귀신들이 잔뜩 온 거야? 야 너? 아니 왜 형? 태태가 도대체 너 최근에 뭘 했길래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최근에 회사 다니고 집에서 자고 맞다. 뭐 그럼 뭐 주순 거 없어? 뭐 주운 거라든가 훔친 거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냐? 아 나 아 맞네. 나 저번에 길 지나가다가 이거 줬었거든. 이거. 이게 뭐야? 줘봐. 아니 이거는 아저씨 빨리! 이거는 연예인 쥐다니엘 사진 아니야? 설마 저 처녀 귀신들이 쥐다니엘 팬이라서 이걸 가져가니까 노한 건가? 화난 건가? 그럼 저 처녀 귀신들한테 이 쥐다니엘 사진 줘야겠다. 야 이거 사진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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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다니엘 장! 신비야 이거 아무래도 저 쥐다니엘 사진을 태태기가 훔쳐가가지고 화가 난 것 같은데? 아 맞네. 귀신들이랑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쉐리 갈라갈라고 그럴까? 아 맞아요. 그 사진 때문에 귀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거를 가져가서. 쥐다니엘 팬클럽이었나 보네 이 사람들. 아유 난 몰랐네. 아무튼 저 사람한테 좀 전해줘요. 함부로 밖에 있는 물건 막 주우면 안 된다고. 야 태태고! 뭐? 너 도대체 그 사진을 무슨 생각으로 주운 거야? 너 남자인데 남자 연예인 사진을 주울 필요는 없었잖아? 아 이거 아무리 봐도 내 사진인 거 같아서 주웠지. 너랑 닮아서 주웠다? 그래 네 얼굴을 봐! 거울을 봐! 참 잘생겼지. 어쨌든 다행이야. 저 천여 귀신들이 쥐다니엘 팬이었네. 아휴.